여러분, 얼라인 파트너스 아시죠? 들어봤지만 가물가물하시다고요? 그럼 이렇게 설명드리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 SM 엔터가 여러 변화를 이루는데 중심에 섰던, 이러면 아마 딱 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분야 연예인 같은 분이랑 제가 함께하게 됐습니다. 얼라인 파트너스 자선운용 이창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대표님 이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홈페이지를 딱 봤더니 이분 진짜 요새 말로 찐이다 이렇게 느꼈던 게 온라인 홈페이지 첫 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더라고요. 아, 네. 저희 핵심 그러니까 투자 전략이자 테마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네. 그리고 이거 해소하는 그 어떻게 해소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할 건지라서 예, 내용이 주로 그거 위주로 돼 있습니다. 제가 행동주의 그 펀드들, 운용사들 홈페이지 다 봤는데 뭐 스튜어드시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딱 박혀 있어가지고 아, 매우 네. 인상적이어서 아, 한번 인사를 드릴 겸 아, 여쭤봤습니다. 네, 아, 네. 관심 가져서 감사드립니다. 네, 앞서 S엔터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은행주 캠페인도 열심히 참 하셨어요. 그러니까 은행주 저평가된 거 끌어올리겠다고 하신 거였거든요. 이 부분도 예. 좀 성공적으로 평가를 좀 받고 있고 근데요, 이 외에도 한국 시장이 여전히 쉽게 말해 먹을거리가 많다. 타깃 기업으로 삼을 만한 곳이 많다. 이렇게 느끼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 올해 엔터주도 뭐 엔터주는 좀 별로 좋진 않았고요. 근데 이제 은행주는 좀 많이 올랐고 네. 이제 뭐 사실은 이제 밸류업 관련해 갖고 좀 마켓에 뉴스가 많았는데 실제로 시장은 많이 오르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연초 대비해서 보면은. 그 미국이나 일본 이런 데는 되게 많이 올랐어요. 뭐 중국도 좀 네. 오르고 그랬는데 밸류업 정책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은 지수 자체는 아직 상승폭이 미미해서 절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이 여전히 굉장히 많고 저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뭐 일본은 밸류업 뭐 열심히 해왔고 중국 같은 경우도 신국 구조 하면서 예. 조금 더 이렇게 탄력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똑같은 밸류업 같은 이러한 주제를 담고 있는 내용인데 왜 한국 증시가 이렇게 덜 탄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 물론 이제 사실 뭐 그 우리나라의 주력 업종인 뭐 반도체라든지 뭐 제조업 그다음에 이제 뭐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그 업황 사이클적으로 좀 힘을 받으면 지속 올라가는 그런 거가 좀 있긴 한데 이제 네. 그런 면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제 이런 밸류업이 정말로 제대로 될까에 대한 투자자들이 아직까지는 100% 신뢰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의구심이 아직 있다. 예, 네. 의구심이 아직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외국인들 중에서는 그래도 이제 일본에서 이게 굉장히 잘 됐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면서 사실 올해 아마 1분기 뭐 4월, 5월까지 아마 거의 외국인 순매수가 역대 최대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의구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샀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좀 많이 그 오히려 개인이나 기관들은 좀 매도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 물론 이게 합이 맞아야 되는 거라서 그렇긴 네. 하지만 그래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게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사실 이 밸류업 이 추세가 계속 될 거고 실제 효과 있을 거라고 봐서 점점점 이게 주가에 반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대표님 나오셨으니까 예. 그 타깃을 정하는 대표님만의 기준이 궁금했어요. 네, 곡을 들어볼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자산 운용사나 주식 투자자마다 각자 전략이 좀 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잘 아는 이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거를 보냐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저희가 사실 어떤 뭔가 산업이나 기술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네, 저는 전혀 뭐 그런 사람은 아니고 이제 이거는 일반 투자자들도 저하고 좀 비슷한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제 사업 모델이 첫 번째로 사업 모델이 회사의 사업 모델이 이해하기 쉽고 그다음에 예측 가능성이 좀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좀 사이클을 많이 탄다든가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이 좀 이해하기 어렵다든가 이러면은 투자하기가 힘들어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사업 모델이 일단 이해하기 쉽다라는 거는 예. 뭐 예를 들어 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는 신약들도 많고 너무 그렇죠. 어려운 용어들도 많고 약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맞습니다. 되는 예, 그런 건 사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 알 수 있는 맞습니다. 예. 물론 이제 주식 시장 투자자 중에는 굉장히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뭐 그런 뭐 바이오 쪽에 박사가 있다든가 아니면 테크 네. 뭐 반도체 이런 쪽에 전문성 있으신 분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들도 그런 전문성이 없으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피터 린치도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네. 이제 내가 좀 친숙하게 느끼고 이해하기 쉬운
그래야 이제 그리고 이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기업들 중에서 이제 그 저평가가 돼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사실 저평가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구조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저평가된 이유가 이제 개선이 가능한 이유들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SM 같은 경우에는 이런 라이크 기획이라든지 이런 거버넌스 문제가 있었고 은행은 이제 자본 배치에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개선이 가능한 이유로 저평가된 기업. 이게 두 번째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개선이 가능한데 개선하고 싶지 않을 거. 보통은 이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그 저평가 사유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근데 이제 뭐 회사의 정관이라든가 지분 구조라든가 뭐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평가했을 때 얼라인 파트너스가 뭔가 주주 관여 활동을 통해서 이제 개선이 가능할 만한 요 3박자가 맞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요건을 다시 말씀을 좀 정리를 해드린다면 그러니까 지배주주가 알고 있지만 개선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을 타깃으로 하신다는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에 뭐 예를 들면 지배주주가 지분이 엄청 많다든가 아니면은 정관이나 이런 데 너무나 방어 조치가 많이 돼 있어서 사실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사실 뭐 저희는 이제 뭐 소용이 없으니까 이제 아니면 혹은 가끔 가다가 뭐 상속이 이미 끝나가지고 그 다음 세대는 아 나는 주가를 올려보고 싶어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엄밀하게 평가하는데 이제 저희는 저희가 직접 기관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일반 투자자분들은 직접 그렇게는 못하실 테니까 네. 그런 일이 일어날 거를 좀 예측하면서 투자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그러면 이제 운용사는 운용사마다의 전략이 있는 것이고 기관 투자자들은 일반 투자자도 조금 더 와닿게 공감할 수 있는 전략을 좀 제시를 해주신다면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일반 투자자분들은 이제 그 요번에 진짜 이 밸류업이 되면서 한국의 과거의 그런 주식시장에서 거래하던 그런 방법 대비해서 좀 새롭게 그래도 돈 버는 방법들이 나올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밸류업 공시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좀 한 가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상장회사에 투자할 때는 그 이 해당 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들 이해관계자들 예를 들면 경영진 그다음에 주요 주주들의 상황과 이해관계를 생각을 잘해야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으면 이제 그 법에 의해서 사실상 이사들이 이제 그냥 모든 주주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게끔 사실상 강제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소송 당할 리스크가 되게 크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의 충실 의무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그런 게 판례상으로 이사는 주주에게는 충실 의무가 없고 회사에게만 있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면밀히 이게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면밀하게 이거를 좀 파악을 해야지만 이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또 덧붙여 주실 말씀. 그리고 덧붙여서 아까 제가 처음에 또 이야기했지만 이제 뭐 ETF 이런 데 투자하시면 괜찮은데 저는 이제 개별 종목에 투자하신다고 하면 사실은 무엇보다도 저는 본인이 좀 이해할 수 있고 편안하게 느끼는 기업에 저는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개인들이 사실 엄청 하루 종일 시간 쓰면서 여러 종목을 자주 매매하고 하는 게 되게 쉽지 않고 이제 그렇게 하면 사실 거래 비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뭐 증권 거래세부터 해서 뭐 브로커리지 수수료. 이제 저는 사실은 더 우월 전략은 이제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저평가된 기업에 뭐 조금 집중해서 장기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개인들은 이제 그런 면에서 이해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기업 거버넌스의 변화로 인해서 아주 확 좋아진 그리고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이 있다면 어떤 곳을 꼽아주시겠어요? 예, 저는 좀 모범 사례로 소개하고 싶은 곳 크게 이제 네 개 회사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 메리츠 금융지주 사례인데 뭐 사실 여기는 원래부터도 미운 오리는 아니었는데 이제 저는 뭐 구조 개편, 자본 배치, 주주 환원 IR 뭐 이런 측면에서 모범을 보여주는 최고의 저는 사례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와 메리츠 증권, 메리츠 화재가 다 상장사였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좀 큰 문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 회사가 다 상장돼 있는 건데 이거를 모 회사만 상장되도록 하고 자회사 두 개는 100% 자회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그룹사 간의 자본 이동이 원활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ROE가 높은 곳에 자본을 많이 배치하는 이런 형태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주주 환원 정책도 가장 모범적으로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 위주로 50% 최소 50%를 네. 주주 환원하고 계시고 최근에는 IR 하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 질문들도 받아가지고 취합해서 CEO가 직접 답변하는 이런 저는 사례고 이거를 좀 많이 보면 된다고 보고요. 여기 덧붙여서 이제 좀 칭찬해주고 싶은 사례는 저희도 뭐 캠페인을 하긴 했지만 이제 금융지주사들 중에 네. 특히 뭐 다들 좀 열심히 해주고 계시지만 이제 특히 이제 이 3대 금융지주가 KB신한 하나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중장기적인 자본 배치 및 주주 환원 정책을 이제 이 주주 가치가 좀 상승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잘 발표를 하셨고요. 세 개 다. 이제 이번에 그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뉴욕에 가서 신한이나 KB 회장님들은 여기서 더 발전하겠다라고까지 얘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거의 뭐 저는 단기간 안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다. 라는 기대를 굉장히 크게 하고 있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네, 그 말씀 해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복현 원장이 해외 네. 나가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래서 제가 관련 발언들 저도 좀 살펴봤는데 네. 그 한계기업 퇴출 관련해서 이거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복현 원장이 네. 근데 한계기업 퇴출 오케이 그런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해석해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뭐 사실 이제 밸류업이라고 하는 거는 일본에서 이야기하는 그 소위 이제 네이밍 앤 쉐이밍이라고 하는 좀 굉장히 좋은 전략을 따라한 거고 저는 벤치마킹을 되게 잘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제 그 원리는 이제 기업들로 하여금 이제 자발적으로 근데 정부에서 이런 주도를 하게 되면 아무리 자발적이라고 해도 기업들이 다 무시할 수는 없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주주 가치를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지 발표하도록 만들어서 비교도 하고 평가도 하면 나아질 거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랑 이제 사실 그 한계 기업 퇴출하고 뭐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는 게 지금 정책 방향하고는 좀 안 맞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 최근에 보면 하여튼 최근 수년간 밸류업도 있지만 사실 그 전부터 이제 네. 금융위원회나 금융당국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최근 한 3, 4년 동안. 그래서 이거는 높게 평가하고 있고 저는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런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상장 주식 시장에 그 상장 기업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장 기업이 2,500개가 조금 안 되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상장 기업 숫자가 5,000몇백 개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경제 규모 대비해서 상장 기업 수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아까 한계 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소위 좀비 그렇죠. 예, 예, 네.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PBR 0.2배 이하라든지 사실 상장 유지가 말이 안 되는 기업들이 너무 많이 그냥 남아있는 이렇게 되면 시장의 평균 수준이 떨어지면서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당국에서 이런 인식에 말씀해 주신 거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좀 이제 상장 요건, 상장 유지 요건 이런 거를 좀 강화를 하고 이 좀비 기업이나 상장 기업으로서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기업은 좀 자연스럽게 뭐 상폐가 된다든가 퇴출될 수 있는 또 이게 별도의 정책으로서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제가 대표님 이렇게 초대를 하게 된 게 기업 거버넌스 포럼에서 열심히 또 활동을 하고 계셔가지고 예. 그런 연이 돼 이렇게 초대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 이 지금 얘기와 뭐 크게 다르지 않은데 한국 이 K-밸류업 그러니까 아직까지 희망적인 상황이다라고 느끼실 것 같은데 네. 좀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이것은 좀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예. 언급해 주세요. 예, 그래서 이게 아마 좀 중요한 내용이고 아마 긴 내용일 것 같은데 네. 이게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저도 요즘에 이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한국에 정말 역사상 최대 수준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오고 저도 미팅을 많이 하는데요. 네. 이게 정말 될 거냐? 된다고 하면 정말 큰 기회가 있고 정말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는 정말 이런 혁신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실은 굉장히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 물어보면 이거 너무 강제성이 없지 않냐, 되겠냐, 맨날 이러다 만다. 외국인들도 한국에 오랜 투자한 사람일수록 더 비관적이에요. 예, 한국은 안 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실제로도 어렵습니다. 예, 왜 어렵냐면 이제 우리나라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게 상당히 고착화 되고 구조적인 부분이고 네. 그 일본하고 좀 다릅니다. 사실 일본이 잘 돼서 한국도 잘 될 거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본은 대형 상장 기업들의 대주주가 없습니다. 대부분 소유 분산 기업이에요. 그래서 네.
그냥 그들은 그냥 경영진들이 주주가 아니니까 아니 주가 올라가든 말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가 이제 대리인 문제라고 하는데 주주가 아님으로써 경영진이 조금 더 이렇게 레이지하게 되는 그런 문제에 의한 저평가를 해소하는 거기 때문에 좀 쉽고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사실 이게 이런 방향, 주가를 올리고 주주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갔을 때 사실은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강력한 이해 집단이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쉬운 과제가 아닌 게 맞다. 그래서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이제 전 세계적인 방향이 자본주의나 자본시장의 발달 과정에서 다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미국조차도 옛날에 한때 행동주의가 엄청 많이 그 워런 버핏조차도 뭐 행동주의자였다. 벤자민 그레이엄조차도 행동주의자였다라고 하는 그런 게 사실 있거든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미국도 이렇게 된 거고 예. 일본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 이런 기술의 발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정보에 많은 액세스가 지금처럼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해외 사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이론적 연구들도 확실하게 사실은 정답이 있거든요. 네. 사실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이런 당국에서도 의지를 갖고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정말 열심히 저는 하고 계신 우리나라 상황에서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그래서 그렇고 다만 그러면 이제 뭘 해야 이게 정말 제대로 될 거냐. 이제 저는 뭐 밸류업이다. 그 외에도 되게 많은 좋은 조치를 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뭐 이제 외국인 투자 등록제 폐지라든지 외환 시장을 해외에서 이렇게 좀 더 접근성을 높인다든지 많이 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그러니까 뭐 쉽진 않죠. 가장 해야 되는 1순위 과제는 사실은 어쨌든 상법 개정. 예, 네, 상법 개정이고 이게 상법 개정 중에서도 이 상법 382조의 3 그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 이 부분이 꼭 필요하고 사실 이제 이번에 보니까 그 뉴욕에서 이번 행사를 할 때 그 사실 이복현 원장님께서 본인 생각에는 이거 필요하다고 그리고 공청회도 하겠다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발언을 아예 하셨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사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걸 바꾼다고 해서 이건 상징적인 의미고 사실 판례가 바뀌지 않을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법학자나 아니면 법무부의 실무에 계신 분들도 이런 말 하신 적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못 바꿀 이유가 없는 거죠. 더더욱 사실은. 네, 근데 이게 이거를 바꾸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사실 이거와 함께 이제 사실 결국에는 주주가 이제 회사 경영이 주주를 이익을 손해를 보게 많은 방향으로 했을 때 이제 사적으로 민사 소송을 통해서 이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이게 확립이 되어야지만 정부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세세한 규제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거는 자율적으로 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결국 기업의 경영은 이사들이 하는 건데 이사들이 이제 대주주뿐만이 아니라 이제 주주를 전체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이게 바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지 그래서 정부가 모든 걸 하나하나 다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시장에서 민간 주체들끼리 자율적으로 규제하게끔 만들어 놓으면 그게 이제 미국의 지금 사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사실은 바뀔 거다 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방향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서 저는 좀 이게 된다면 되게 잘 될 거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는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을 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올 초에 이제 대통령발 상법 개정안 나오면서 그 내용은 쏙 빠졌기 때문에 사실 한풀 죽었던 건 맞아요. 그렇지만 뭐 갈 길은 멉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의견 공유하면서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그 과정이 또 중요한 거겠죠. 오늘 이창환 대표님과 소중한 말씀 좀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